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석박통합과정 김아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저널 미팅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두 편으로 왼쪽에 있는 논문은 Brain Activity in Prefrontal Cortex during a Cancellation Task Effects of the Target to Distractor Ratio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고, 해당 논문은 Experimental Brain Research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논문은 동일한 주 제목을 갖고 있고, 부제목은 Effects of the Stimulus Array 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Behavioral Brain Research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논문 모두 Cancellation이라는 태스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Prefrontal Cortex에서 Brain Activity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떤 조건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논문을 준비를 해봤고요. 왼쪽에 있는 논문 같은 경우는 다소 임팩트 팩터가 낮기는 하지만 두 연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뭔가 비교를 해서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편의 논문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논문의 경우에는 총 22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지만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거나 아니면 작업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듯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피험자는 분석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준은 오른쪽에 있는 논문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 결과 왼쪽에 있는 논문 같은 경우는 22명 중한 명이 제외가 돼서 총 21명의 피험자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이 진행이 되었고, 오른쪽 논문의 경우에는 총 25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를 하였지만 한 명의 피험자에 대한 데이터가 제외가 돼서 24명에 대한 피험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논문 모두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부분의 채널을 이제 로케이트 했다고 하는데요. 아래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FPG 같은 경우는 1020 시스템의 위치에 있는 그 FPG 위치와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총 16개의 채널을 사용을 해서 널스 시그널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제 왼쪽 8개 같은 경우는 Right Prefrontal Cortex에 위치해 있는 채널이고, 오른쪽에 있는 채널 같은 경우는 Left Prefrontal Cortex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논문에서 사용한 태스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논문 모두 컨트롤 태스크와 캔슬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피험자들에게 지시를 하였고요. 이 컨트롤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중앙에 픽시에이션이 제시가 됐고, 그거를 20초 동안에 응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논문의 경우에는 이 Cancellation Task 같은 경우에 총 3가지 타입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타입별로 TD Ratio of 1 of 9, 2 of 8, 그다음에 3 of 7 같은 경우는 각각 240개의 스티뮬리로, 그러니까 자극으로 구성이 됐고,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앞에 게 타겟, 그 다음에 뒤에 게 디스트랙처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개 중에 1 of 9 같은 경우는 이제 24개의 타겟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 of 8 같은 경우는 240개 중에 48개의 타겟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 of 7 같은 경우는 총 72개의 타겟으로 자극이 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해당 태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해당 지금 화면에 표시해드리고 있는 이 태스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 of 9 TD 레이시오에 대한 태스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 얘를 이 모양을 가지고 총 24개의 타겟이 있다라고 하면은, 피험자가 화면에 이 상태로 제시가 되었을 때 해당 타겟을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타겟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스크가 cancellation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 타겟의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세 가지 타입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오른쪽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과 조금 다른 타입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one of nine TD ratio와 동일한 태스크 하나랑 이 태스크를 가지고 지금 여기는 행과 열이 동일한 규칙으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랜덤하게 마구잡이로 이제 이렇게 배치해두게 하는 랜덤 어레이로 태스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거는 동일한 방법으로 태스크가 진행이 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타겟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타겟만 이제 피험자들이 이 태블릿 펜으로 그 해당 타겟을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 논문 모두 이 태스크 같은 경우는 컨트롤 태스크와 캔슬레이션 태스크가 5회 연속으로 반복되도록 어떤 블록 설계라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회 연속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피험자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은 이 타겟을 체크하는 게 30초 이내에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이 타겟들을 체크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태스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어떤 측정된 데이터 중에 몇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 퍼포먼스 스코어라는 값들을 계산을 했는데요. 이 값들 같은 경우는 계산이 되는 게 이제 전체 타겟 스티뮬러스의 개수 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TD 레시오 원 오브 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타겟 수가 24개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 타겟이 24개 중에 예를 들어 어떤 한 피험자 같은 경우는 뭐 20개를 맞췄다라고 하면 뭐 24분의 20의 값을 일단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타임 같은 경우는 30초 수행이 됐죠. 토탈 타임에서 얼마나 많이 타겟을 정확하게 체크를 했는가. 예를 들어 여기서 20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0분의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비율을 곱한 값을 PS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S에 대한 값들을 다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태스크가 진행되는 동안에 측정된 널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팩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0.01에서 0.1Hz의 밴드 패스 필터링을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만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디파이드 된 비어 램버트 로우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 액티비티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컨트롤 블록과 스티뮬레이션 블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은 그 픽시에이션 20초 동안에 이제 응시하고 있었을 때 측정된 널스 데이터와 이그 캔슬레이션 태스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20초, 그러니까 30초가 이 캔슬레이션 태스크가 진행이 됐는데 그 앞에 10초 말고 이제 뒤에 20초 동안에 진행된 데이터를 가지고 G 밸류를 계산을 해서 평균에서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브레인 액티비티를 관찰을 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왼쪽 논문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Achievement Ratio라는 거는 이제 전체 타겟 중에서 몇 개의 타겟을 정확하게 체크하였는지에 대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of 9 같은 경우는 타겟이 24개였죠. 그리고 2 of 9 같은 경우는 타겟이 48개, 그 다음에 3 of 7 같은 경우는 타겟이 72개,
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one of nine 같은 경우는 총 24개의 타겟 중에 얼마나 정확하게 타겟을 체크했는지의 비율을 박스 플롯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 이제 two of eight과 three of seven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박스 플롯을 그렸는데요. 보시면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타겟의 수가 증가할수록 유의미하게 어치브먼트 레이시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PS에 대한 값들을 가지고 이 TD, Target to Distraction Ratio라는 1 of 9, 2 of 8, 3 of 7에 대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로 제시를 하였는데요. 보시면 1 of 9의 경우, 그러니까 타겟의 총수가 24개였을 경우에 이제 다른 2 of 8이라든가 3 of 7의 경우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논문에 있는 마지막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세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이제 레프트 프리프론탈 코르텍스와 라이트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TD 레시오가 어떻게 됐 든지 상관없이 모두 이제 레프트보다는 라이트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옥시헤모글로빈 농도가 도둑게 나타나는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고, 추가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던 거는 이 컨트롤 태스크를 진행할 때 대비 이제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캔슬레이션 태스크를 진행할 때 유의미하게 전체적으로 옥시헤모글로빈 농도가, 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더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논문의 결과는 먼저 이제 스트럭처가 랜덤 두 가지 타입의 캔슬레이션 태스크가 진행이 되었죠. 근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 왼쪽 논문에서 TD 레시오 중에 1 of 9의 방법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240개 중에 24개의 타겟을 체크할 수 있도록 피험자에게 지시를 했었는데요. 이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240개가 동일한 배열로, 그러니까 그 간격이 240개에 대한 간격이 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랜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랜덤하게 그 240개가 배열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피험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타겟을 체크를 했는지의 개수로 통계적인 분석을 했는데요. 스트럭처보다는 이제 랜덤했을 때 오히려 더 커렉트했던, 그러니까 잘 타겟을 정확하게 잘 체크했던 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이 PS를 기준으로 통계 분석을 했을 때 스트럭처드보다는 랜덤했을 때가 더 PS 값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라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건 이제 왼쪽 결과와 동일하게 레프트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보다는 라이트 프리프론탈 코르텍스에서 옥시헤모글로빈 농도 변화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결과도 오른쪽 논문도 이제 왼쪽과 마찬가지로 컨트롤보다는 이 캔슬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옥시헤모글로빈 농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두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선행 연구에서 더 작은 TD의 비율이 낮은 PS 값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해당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통해 살펴봤을 때그 TD 레시오 중에 1 of 9이 PS가 가장 낮은 거를 방금 확인을 하였죠. 그래서 이러한 이전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론에 이 논문이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이
컨트롤 블록, 그러니까 컨트롤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 대비 캔슬레이션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그 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 변화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이전 연구에서도 이 캔슬레이션 태스크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어떤 액티베이션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이 셀렉티브 어텐션이 이제 그 프리프론탈 콜텍스 액티베이션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리절트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컨트롤 블록 대비, 그러니까 컨트롤 태스크 대비 그 캔슬레이션 태스크를 할때 옥시헤모글로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셀렉티브 어텐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주얼 서치에도 이러한 활동들이 보고가 됐다는 거를 보고를 할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결론에서 이 왼쪽 논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른쪽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 PS라든가 어떤 correct response라든가 어떤 achievement ratio와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뭔가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